자, 오늘은 5과 이제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 해볼 텐데, 제목 너희들도 한번 적어볼래? Present Continuous라는 그 영어 제목 밑에다가 현재 진행 이렇게 적을게. 사실은 현재 진행은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했던 부분이라서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영어 시제 혹시 어떤 시제 있었는지 기억나? 제일 처음에는 일단 그냥 현재라는 시제 배웠어. 현재도 배웠고 또 과거도 배웠고, 그럼 미래도 있겠지, 그치? 일단은 가장 단순하게 현재, 과거, 미래라는 이런 시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라는 시제.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만 무슨 진행도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진행만 있겠어? 과거 진행도 있겠지, 또. 미래 진행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세 개씩이 있거든? 와, 그러면 영어는 문법이 총, 아, 문법이 아니라 시제가 총 6개인가?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 그래서 이거 사실 오늘은 그냥 현재 진행을 할 거지만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시제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 한 번만 보고 갈게. 봐봐. 자, 우리도 이미 배운 현재라는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일단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 얘네들 세 개를 우리가 그냥 단순 시제라고 부르거든. 단순하게 그냥 현재, 과거, 미래. 그런데 진행이라는 시제도 이렇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여섯 개가 맞지. 근데 우리가 조만간 또 배우게 될 완료라는 시제가 있대. 그러면 이 완료라는 시제도 사실 뭐뭐 있겠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럼 미래 완료도 있겠지. 와, 이러면 아홉 개인가? 3, 3은 9, 지금까지 벌써 아홉 개네? 하나가 더 있대. 네, 여기 적혀 있는 완료라는 것과 위에 적혀 있는 진행이라는 걸 합친 게 있대. 그래서 이름도 그냥 완료 진행. 그러면 얘도 사실 세 가지 있겠네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얘들아, 그래서 총몇 개? 맞아. 영어 시제는 총 12가지 시제가 있대. 우리 그동안은 몰랐죠. 12개나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렇게 12가지 시제가 있대. 근데 우리 벌써 절반은 배운 셈이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진행이라는 시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어떻게 써? 진행 어떻게 쓰더라? 이걸 모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진행은 어떻게 생겼다? 비 알고 있잖아. 봐. 그래, BING야. 그리고 완료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 쌤이 맛만 보여줄게. 얘는 이렇게 생겼대. Have, PP, 우리가 배웠던 3단 변화에서 마지막 거. 과거 분사라고 맨날 3단 변화 시험 칠 때, 마지막에 배웠던 그 PP 꼴. 이런 데 써먹는 거지. Have, PP라는 꼴로 생겼대. 완료 진행은 완료랑 진행이랑 합친 거니까 쌤이 진짜 더하기 해볼게. 완료가 Have, PP고, 진행은 BING니까 이렇게 하나가 겹쳐지게 써서 더하기를 해보자. 뭐가 떨어지나요? 요거는 have. 근데 얘는 be의 pp. be동사도 pp꼴 우리 외웠다. 뭐더라? 이럴 때 쓰려고 외운 건데 be의 pp꼴은 been. 그래. 그래서 얘는 요렇게 have been ing라고 생겼대. 생긴 꼴은. 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중에서 사실 단순 시제랑 진행 시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봐. 절반은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그러면 진짜 일하다라는 work 가지고 한번 써볼까? 일하다라는 work, 현재 시제로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I work 또는 he나 she가 주어면 works 이렇게 쓰겠지. 이게 바로 현재 시제, 그지? 나는 매일 8시간 일한다. 일한다. 이게 현재. 과거는 배웠잖아. 일했다. 어떻게 쓸까? worked. ed 붙이면 되지. 미래는? 일할 거다. 미래는 그냥 will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will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will work. 이렇게 다 알고 있네. 그럼 진행, 물론 오늘은 현재 진행을 할 거니까 현재 진행이면 비동사도 현재형 쓰면 되죠. 비동사 뭘 쓰자는 거야? 그래, am과 are 또는 is라는 비동사 현재형 쓰고 그 다음에 working 하면 되잖아요. 무슨 뜻? 일? 엄마야, 현재 진행인데. 하고 있다. 그렇지.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과거 진행은 어떻게 쓸까? 생각해봐라. 현재 진행이 am, are, is 쓰고 working이었으니까. 과거 진행이면 am, are, is를 과거형 쓰면 되지. 그래.
was나 were이라고 쓰고 working. 그럼 얘는 일하고 있었다. 그래, 일하는 중이었다. 이러면 되지. 지금 현재 일하는 중이다. 이건 현재 진행이고, 너 어제 3시에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 니 그때 뭐 했는데? 나 그때 일하고 있었어. 나 그때 일하는 중이었어. 이런 거지. 미래 진행이면 미래는 어차피 will만 붙이면 된다며. 얘들아, 근데 will 뒤에다가 비동사를 am, are, is 이렇게 쓸 거야? 아니요. 뭐라고 쓸까요? will 같은 조동사 뒤에는 우리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비동사도 뭐라고 쓰자? 당연히 be라고 원형을 써야겠지. 그리고 ing니까 working 이렇게 생겼어. 밑에 거는 안 할 거야. 일단 그래서 우리는 벌써 12가지의 시제 중에 절반은 안다는 거지. 그 중에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12가지 중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여기요. 그치? 우리는 오늘은 현재 진행이라는 이 부분 할 거예요. 이거를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어디를 하는지를 알고 보자고 쌤이 이렇게 전체를 한번 다 써봤다. 이런 것도 알고 배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진행만 배우는 거랑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 진행 제목 썼지? 그러면 너희들이 쓴 오과의 현재 진행이라는 제목 옆에 이것도 좀 써보자. BING 요거 좀 써놔. 현재 진행이라는 제목 옆에 BING라는 요거 요거를 꼭 적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동사 없이 그냥 ing만 쓰면 그거는 시제가 아니야. 그건 동사가 아니야. 여기 봐. 12개의 시제라는 꼴 중에 그냥 working 그런 애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12가지 모습으로 써야지 우리가 아 쟤는 동사야.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로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다자를 붙여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래서 그냥 ing 아니고 반드시 being라고 써야지 진행이라는 시제. 자, 그래서 뜻도 옆에 적을까? being라고 적었으니까 말의 뜻도 좀 적어보자.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현재 진행이면 뭐뭐 하 그냥 한다 아니죠? 하고 있다야. 그러니까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해석 적어놓을게요. 하고 있다 또는 하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주로 now 같은 말과 어울릴 거 아니야. 그치? now, 지금,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그런 부사와 어울립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자, 그리고 진행 시제는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BING라면서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우리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기 쉽네. 부정 어떻게 할까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그렇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그냥 not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don't, doesn't, didn't 이런 거 써먹을 일이 없네. 그치? I am not sleeping 이렇게 표현해야지. 나 안 자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승민이 지금 자는 거야? 이랬더니 수업 시간에 눈 감고 뭐해? 자냐? 이랬더니 I'm not sleeping. 저 안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I don't 아니라, 그치? I am not sleeping.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겠네. 승민아 너 지금 자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sleeping 아니겠죠? 뭐라 그러겠니? Are you sleeping now? 너 지금 자고 있냐? 그치?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 직접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Are you sleeping? 그러면 승민이 대답은 어떻게 할까? No. Hey, 저 봐라. No, I don't냐? 내가 Do you로 물었니? Are you로 물었는데 비동사로 물었잖아. 그러니까 대답도 No. I am not 해야지. 그지? 맞으면 yes I am 하겠지. 근데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yes I am 그럼 뭐 잠꼬 된가. 자,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는 부정을 하거나 또는 물어보거나 할 때도 어차피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또 의문문도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바꾸고 이런 식. 그래서 he is not running. 그는 지금 안 달리고 있어요. 라고 부정문을 써본 거고 물을 때도 그러면 Is he running? 그는 지금 달리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거니까 대답도 어떻게 하자? 맞으면 Yes, he? 더죠 아니죠. Is. 만약에 아니면 No, he? 그래, isn't 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에 너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앞에 보니까 he 해놓고 doesn't가 있고 여기는 don't가 있고 여기는 isn't가 있고 너희들 보고
고르라는 건데 뒤에 보니까 얘는 글자가 왜 이러냐? Swimming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 정답 뭐 고를래? 이거 isn't 골라야 돼. 힌데 doesn't 아닌가요? 아니지. 왜냐하면 doesn't나 don't처럼 두 동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뒤에 동사는 무조건 어떤 거를 썼겠냐?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swimming이라고 뒤에 ing 골라와 있거든. ing가 가능하려면은 being, 그렇지. 아, 진행 시제라서 being 썼구나. 그래서 isn't, is, 이런 게 답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 하나 더 해볼까? 비슷한 맥락으로. 자, do가 있고, does가 있고, are 있어. 여기 주어는 they야. 여기까지만 보고, 정말? 내가 뭘쓸줄 알고. go to school. 이렇게 돼 있어. 정답은 뭘까요? 진짜? 왜? 둘이 잘 먹였잖아요. 아, 그래? 엄마야? 아닌가? 먹지 않아요? 우와. 그러면 이게 만약에 are이라고 치면 승민아, 여기 봐. they 뒤에 동사 봐라. go라고 쌤이 동사 원형 썼지. are이라는 비동사와 go라는 일반 동사 원형 이렇게 쓸수 있나? are they go? they are go? 비동사랑 일반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쓸수 있나요? 그거 못 쓰잖아. 그래서 답은 뭐다? 그래, 이건 답은 do가 돼야 돼. 승민아, 원래 우리가 일반 동사 물어볼 때,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했냐? 우리 그냥 단순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애들 물어볼 때 어떻게 했니? 그러면 work랑 주어랑 자리 직접 바꿨냐? 아니잖아. 어떻게 했어? 너 일하니? 물어볼 때 you work를 묻는 문장으로 고쳐볼까? work you? 이러지 않잖아. 어떻게 해? 누구 도움 받자? 이럴 때? 그래, do나 does, do does의 도움을 받자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 Do you work? Does he work?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에 있는 여기 진짜 동사인 go가 원형으로 쓰였네. 그러면 앞에가 do 동사네. 이렇게 알수 있잖아. do나 does가 쓰이면 뒤에 동사 무조건 원형 쓴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are 될것 같으면 여기는 go가 아니라 뭐라고 썼겠니? going이면 올수 있지. 안 그래? be, ing는 가능하지. 근데 앞에가 be 동사인데 뒤에는 그냥 일반 동사 원형이요. 이거 가능해? He is go 이런 표현 있냐? 없잖아. I am love you 이렇게 못 쓰잖아.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런 어법 문제를 풀때이 중에 셋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와, they는 여름이니까 are이지. Are they? 아우, 자연스러워.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자. 뒤에 있는 진짜 동사. 혹시 이렇게 일반 동사가 원형으로 적혀 있다면 앞에는 두 동사. swimming처럼 오우 ing 꼴이 있어? 아, 그러면 do는 안 되지. be동사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being라는 현재 진행형, 일단 뭐 부정문과 의문문 고치는 방법도 봤는데, 근데 ing 꼴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 그치? being라는 진행에선 어쨌든 ing 꼴이 나오니까 우리 그 ing 꼴을 만드는 규칙도 좀 봅시다. 얘들도 나름 규칙이 있어. 첫 번째, ing 아무데나 붙여. goes에다 ing 붙이고 막 그렇게 해. 과거형 went에다 ing 붙이고 안 하죠. ing는 반드시 어디에 붙이자? 동사 원형에다 일단 ing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love나 뭐 make나 dance나 걔들은 다 e로 끝나는데 거기는 ing 어떻게 붙여? 맞아. 그래서 e로 끝날 때는 마지막 e를 어떻게 하자? e를 빼고 ing를 붙이자. 그래서 make 같은 거는 making 요렇게 쓴다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요런 거 있는데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날 때. 이럴 땐 ing 어떻게 붙여? 제이 뒤에 거. 맞아.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인대. 예를 들어서 stop. op로 끝났잖아. o는 모음 한 개가 자기 혼자 소리내는 단모음. 그 뒤에 p라는 자음 한개 붙어서 끝났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마지막 p를 한번더 쓰고 ing. running, swimming 아까 많이 봤지? 그런 단어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근데 쌤이 하나만 더 적어줄게. 좀 특이한데 I, E로 끝나는
그냥 이로 끝나는 거 말고 IE로 끝나는 그런 동사들도 몇개 있거든. 이럴 땐좀 특이하다. IE를 Y로 고친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치? IE로 끝날 때는요, IE를 Y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ING를 달아준대. 예를 보여줄게. 거짓말하다 뭐더라? Lie 이렇게 생겼잖아. 뭐 죽다, die 같은 거, 뭐끈 같은 거 묶다, tie. 이런 애들 다 IE로 끝나지. 이거 ING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IE를 Y로 고치고 ING야. 그래서 dying 이렇게 적어야 돼. tying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규칙, 요 규칙은 우리 책에 지금 없어가지고 쌤이 따로 적어줬다. 그럼 너희도 적어야 되지 않겠어? 책이 없는 건데. 나머지 규칙은 사실 20쪽에 B번에 보면 규칙이 있죠. Spelling rules of ing라고 나와 있네. ing의 스펠링 규칙. 원형에 붙이는 walking 있고, e로 끝날 때 e를 뺀다라는 driving, 뭐 shaking도 있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예시들도 있고. 그럼 그 밑에다가 너희가 i로 끝날 때는 y로 고치고 하는 요거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적고 설명은 계속 한번 들어볼게. 자, ing 붙이는 규칙은 이런데요. 근데 우리 단순하게 그러면 그냥 현재라는 시제랑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랑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 아까 전에 했던 이거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일한다라는 셈이 요렇게 요거는 황토색으로. 그럼 그냥 일한다라는 work나 works 이거랑 am working, is working 하는 현재 진행. 요거 두개 조금 비교를 해보자. 자, 현재 시제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대 현재 진행. 요렇게 해볼게. 자, 일단 현재 시제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아니죠. 한다야, 한다. 평소에 한다야.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 나는 보통 8시간씩 일한다. 이게 현재 시제야. 그래서 현재 시제는 주로 함께 쓰이는 그런 부사들, 대표적인 게 every 같은 거 아니야? 빈도 부사도 맞아. every 어쩌고, every day, every morning, every night. 이런 every가 붙으면 이거는 현재 시제 쓰면 돼. 그리고 always, usually, 그래. 뭐 sometimes 같은 빈도 부사들도 현재 시제에 어울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지?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빈도 부사도 어울리고요. 뭐, 무슨 요일에 같은 말도 현재 시제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On Sundays라는 이런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어때? 일주일에 한번 어떤 시제 써야 될까? 그것도 현재 시제잖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미술학원에 간다. 이럴 때도 그냥 간다를 쓰는 거야. 아, 물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번 갔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시제도 쓰겠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 써볼게. Once a week 이렇게 표현하죠. 일주일에 한번 같은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현재 시제가 어울리고 반면에 현재 진행이면 해석이 한다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더라? 하고 있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부사가 어울릴까? 일단은 now 나와야지, 그치? 지금이니까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그리고 now랑 똑같은 표현, at the moment.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 지금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이 딱 눈에 보이면 너희가 아, 이거는 현재 진행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거는 뭐 on Sundays 아까 쌤이 얘기했었지만 on 하고 원래 요일을 쓰는데 그 요일에다가 지금처럼 s를 붙여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다가오는 일요일에라는 뜻이 아니야. on Sundays라고 하면 얘는 일요일마다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일요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그냥 현재 시제를 쓰면 된대. 됐어? 그래서 너희는 만약에 문제 풀때 동사를 알맞은 시제로 너희 보고 써라 이러면 이런 애들을 단서로 삼으면 돼. 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면 나 현재 시제 써야지. 이러고. now라든지 at the moment가 있어? 그러면 나는 현재 진행 시제를 써야지.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돼.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이 한 가지 더할 얘기가 있어.
진행이라는 시제에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이렇게 진행 시제를 쓸수 있냐?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진행을 못 쓰는 동사들이 있대. 그건 따로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 진행 시제를, 진행형을 못 쓰는 그런 동사들. 하고 있다, 다될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동작이면은 하고 있다라는 표현 가능하겠죠. 근데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진행을 못 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이런 게 감정이잖아. 그런 애들. 너희들 like를 가지고 I am liking you 하는 거 들어봤어? 그런 표현 들어봤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치? I am liking이라니. 그냥 I like. Like나 love나 뭐 hate 같은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 이거는, 진행 시제를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감정뿐만 아니라 원하다라는 want, 또는 알다라는 know,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have. 참고로 have는 조금 주의할 점. 이게 가지고 있다 말고 왜? 먹다. 아침 먹다, 점심 먹다 할때 우리 동사 have 쓰잖아, 그치? 먹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have a good time 이때는 뭐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막 이러잖아.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그런 뜻의 have. 그거는 너희 생각에도 어때? 진행 시제 쓸수 있겠지. 먹는 중이다, 먹고 있다,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다 할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have는 가지다라는 그런 소유의 뜻일 때, 그때는 진행을 못 쓴대.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들. 그리고 생각하다, think도 내 생각에 난 이런 것 같아. 우리 I think 많이 쓰잖아. 그럴 때 think도 진행형으로 I am thinking that, 나는 that 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냥 I think 한대. 내 생각에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I think라 그러는 거지. 이때도 진행형을 안 쓴대. 그리고 필요로 하다라는 need, 믿다라는 believe. 쌤, 다 써줄게. 이런 것들은 진행을 쓰지 않는데, 야, 너이 내용 믿어? 물어볼 때도 do you believe 하지, are you believing 이렇게 진행형 안 써요. I am believing 하지 않는데, 그냥 I believe, I want, I know 하지요. 그래서 진행을 못 쓰는 이런 동사들. 최대한 물론 많이 알아두면 좀 편하겠지요. 이런 것들 있다. 참 그리고 보다라는 see 같은 거. 나 지금 TV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쓰는데요. 그럴 때는 see를 쓰지 않아. 얘들아 watch를 쓰지. 그치?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렇게 무언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거는 watch. 그럼 see는 뭐예요? 그냥 눈을 이렇게 돌렸더니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건 see야. 저기 하늘에 새두 마리 보이네. 이럴 때 그냥 I see two birds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see 같은 거 진행형 안 써. I am seeing. 나 지금 새두 마리 보는 중이야. 이렇게 안 써. 그냥 I see. 그래서 영화를 보는 중이고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중이고 이제 이런 걸쓸 때는 watching. 걔는 진행형 쓰니까 look at도 뭐를 보다잖아. 그런 거는 진행형을 쓸수 있지. I am looking at. 경연 쓸수 있다고. 난 지금 경연이를 보고 있어. 이건 쓸수 있어. 자, 그래서 요런 C라든지 됐죠? 이런 애들은 진행 시제를 못 쓴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일단 현재 진행형이라는 내용 설명 끝났고요. 이제부터 우리 문제 풀어볼 거거든. 자, 20쪽부터 문제 풀어봅시다.